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최근에 가장 잘 쓰고 있는 엔더3 3D 프린터를 엔더3를 이용해서 사용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추천 4가지와 선택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엔더3의 펜 커버입니다. 팅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했는데요. 갑자기 소음이 커졌다면 이 배드 밑에 펜 구멍에 이물질이 들어간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펜 구멍에 직접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펜 커버를 출력해서 엔더3에 있던 나사를 풀고 다시 그 나사로 고정해 주면 됩니다. 배드가 움직일 때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LCD 커버인데요. 물론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요 위에 있는 다이얼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심코 뒤쪽을 같이 잡게 됩니다. 그러면 손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좀 물이 묻어 있으면 찌릿찌릿 전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뒤를 가려주는 출력물입니다. LCD를 고정하고 있는 두 나사와 뒤에 전선을 먼저 분리합니다. LCD 뒤를 보면요, 이렇게 모서리에 4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은 다음에 이 커버를 씌워주고 다시 그 나사로 조립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엔더3 본체에 연결해주고 전선도 꼽아주면 되는데요. 이제는 커버 때문에 다이얼을 누를 때 뒷면을 잡아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Z축을 움직이는 이 핸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디자이너가 두 개의 파일을 따로 올려놨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받아서 서포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출력을 했는데요.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프레임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Z축의 스크류가 구멍에 들어가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프레임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Z축 스크류랑 연결을 해줍니다. 스테퍼 모터가 풀려 있을 때 Z축을 쉽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해서 좋겠죠? 네 번째는 필라멘트 가이드입니다. 이 엔더3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구멍하고 이 Z축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름이 묻거나 아니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출력해서 필라멘트와 함께 껴주면 Z축에 닿지 않으면서 일정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필라멘트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더 핸들은 선택사항입니다. 필라멘트를 넣는 부분을 가릴 수가 있어서 넣는데 불편하다면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출력물을 보면 이 원형의 한쪽 면이 납작한데요. 익스트루더 모터의 축 역시도 원형에서 납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게 딱 껴주면 됩니다. 역시나 스테퍼 모터가 풀려 있을 때 필라멘트를 빼거나 아니면 앞으로 압출시킬 때 사용이 편리한 핸들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필라멘트의 측면 거치대인데요. 엔더3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상단에 필라멘트를 걸다 보니까 만약에 선반에 넣기 위해서 이 높이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 거치대를 옆으로 달아주는 방법인데요. 측면에 거치할 수 있는 이 출력물과 기존의 엔더3 필라멘트 거치대를 함께 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출력물을 뽑았을 때 여기에 해머너트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너트를 사용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타이트하게 뽑아서 그런지 바로 그냥 나사를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본체와 연결해 주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사선으로 걸리게 됩니다. 거치대를 옆면에 달아주니 엔더3를 놓기 위해 필요한 공간의 높이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프린터의 필라멘트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거치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띵기버스의 엔더3를 검색하면 다양한 파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사용성에 맞게 엔더3를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죠?